윈도우와 관련된 오퍼레이터들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들의 기능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RxJS에서도 가장 펀더멘털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많은 오퍼레이터들을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이죠. 나중에 실제 우리가 코딩할 때 이것들 개념들을 불러와서 우리 코딩에 이용할 겁니다.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이고 이것은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요제보다 일단 메뉴를 보시죠. 보시면은 윈도우 두 개의 스트림이 있죠. 첫 번째 스트림이 있고 두 번째 스트림이 있는데 두 번째 스트림에서 지정된 어떤 밸류에 의해서 새로운 윈도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윈도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창이죠. 윈도우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팝업 창도 만들고 별의별 창들을 계속해서 열게 되잖아요. 그 창들을 그 윈도우들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저 이렇게 이벤트 두 번째 스트림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창이 열리서 그 창에서 스트림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창이 좀 두 개 열리죠.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있던 창에서 스트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이벤트가 두 번째 스트림에서 어떤 밸류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한 새로운 스트림이 만들어져서 DEF나 새로운 윈도우 오브젝트에게 그 값이 전달됩니다. 또다시 창이 열리면 이번에 세 번째 창으로 이렇게 값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버퍼랑 비슷한 겁니다. 버퍼랑 비슷한데 array가 아니라 nested observable이 되는 거죠. nested array가 아니라 nested observable. 예제로 보면 첫 번째 source라고 해서 타이머 제로이고 인터벌은 1초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example은 이 source를 가져왔어요. 여기다 window operator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3초를 줬죠. 그러면은 3초마다 새로운 창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발생되는 value들이 새로운 창으로 3초마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초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첫 번째 창으로 이벤트가 전달되고 3초 뒤에는 새로운 창이 열려서 그쪽으로 이벤트가 전달되고 또 3초 뒤에는 새로운 창이 열려서 그쪽으로 이벤트가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example에 scan해서 accumulate current인데 current 값을 1로 고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실행될 때마다 이 accumulate 값이 처음에서 1부터 2, 3, 4, 5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카운트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리고 example에다가 스캔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 붙였습니다. merge all도 붙여놨죠. merge all도 붙여놨어. merge all은 뭐죠? 이건 다 합치는 거잖아요. 대기실에 있는 손님들이 몽땅 다 한꺼번에 중국집 테이블에 가서 각자 먹을 거 먹는 것이 merge all입니다. 그렇죠? subscribe에서 value를 뽑아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우리가 만든 카운트도 이렇게 또 console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카운트하고 example은 지금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것인데 카운트는 윈도우가 열리는 횟수 윈도우의 개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밑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가 언제 열리는지 보자 해서 요거랑 같이 넣어놓은 거죠. 그죠?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0, 1, 2까지 넣을 때 그죠? 이때 일단 먼저 이게 팍 만들어지면서 그때 accumulate window 1 이게 출력이 되죠. 이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0, 1, 2는 첫 번째 윈도우로 가고 그리고 3, 4, 5는 두 번째 윈도우로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쭉쭉쭉쭉 윈도우는 횟수는 윈도우 개수가 올라가는 건 카운트에서 계속 헤아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것이 윈도우. 자 그리고 두 번째 윈도우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윈도우 카운트는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카운트인데 이번에 개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밸류가 3개가 나오면은 그때 새로운 것 윈도우를 열어라 하는 거죠. 윈도우 타임은
횟수가 개수가 아니라 밸류의 빈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윈도 타임을 정하는 거죠. 그게 윈도 타임입니다. 윈도 타임과 윈도 카운트의 차이점은 새로운 윈도를 여는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제를 보면은 지금은 뭐 어떤 경우나 동일합니다. 보면은 인터벌이 1초잖아요. 그래서 윈도 카운트 4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밸류가 4개가 나오면은 새로운 창을 열어서 그쪽 창에다가 이 스트림을 물꼬를 돌려주는 거죠. 물꼬의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컨솔로그 뉴 윈도우를 해라. 그 다음에 이그잼플 요것을 다 멀지올로 되어 있죠. 멀지올은 여러 개의 스트림을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규성이 됩니다. 처음에 먼저 뉴 윈도우 이렇게 컨솔로그 딱 나오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넣으면 새로운 뉴 윈도우 넣고 또 4, 5, 6, 7 개수에 따라서 새로운 창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윈도 타임은 개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새로운 창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초가 지나면 지금 3천 돼 있잖아요. 3초마다 새로운 창을 열어라. 그래서 물꼬를 틀어주라 돼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개수가 곧 창이 그 시간이죠. 왜냐니까 인터벌 초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예제에서는 두 경우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빈도로 계산하나 초로 계산하나. 그렇죠. 그리고 윈도 타임이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윈도 토글도 있어요. 윈도 토글은 기본적으로 버퍼 토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그리고 끝나는 열고 닫는 지점을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열었을 때만 손님을 받고 닫았을 때는 손님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닫았을 때 온 손님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있죠. 이제 제가 어떤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에 영업시간에 온 손님만 계산이 되고 영업시간 끝난 뒤에 온 손님들은 가버리죠. 가버리고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손님들이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그게 토글입니다. 버퍼 토글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번에 윈도우 토글이죠.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시작 오픈한 시점이죠. 오픈한 시점 그리고 이 기간이 열고 있는 영업시간입니다. 영업시간 동안에 온 것이 B와 C잖아요. B와 C만 받고 또 오픈한 시점이 이 지금이잖아요. 지금이고 마찬가지 여기 이 시간은 고정적으로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버저버블이나 다른 펑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온 손님은 이 두 손님이죠. 그리고 이거 이때 오픈했고 그리고 오픈하는 것은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감 시간이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닫고 주고 할 것 없이 이게 마지막이 되고 중간에 왔다 간 손님들, 그러니까 G 같은 게 G나 혹은 여기는 D 같은 경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윈도 토글입니다. 예제를 보면은 소스에서 마찬가지 1초 간격으로 숫자를 이미트하고 있죠. 그리고 토글 시간, 토글 시간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오픈하는 시간을 매 5초마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 닫는 시간. 문 닫는 시간을 지금 토글이 여기 오픈 시간으로 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문 닫는 시간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이거죠. 두 번째가 밸류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여기 전달 받는 밸류죠. 곱하기 1000이 되는 것이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인터벌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 0 곱하기 0이니까 하나고 제로고 다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인터벌이 1초 영업시간이 1초고 다음에 2 곱하기 1, 2초 다음에 3초, 4초 영업시간이 점점 1초씩 늘어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오프닝 어버저블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클로징 셀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을 때 이그잼플 머지 올 또 머지 올 했습니다. 이그잼플에 이걸 다 머지한 거죠. 지금은 뭐 큰 캣 올 하나 멀지 올 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시간을 정해놓고 땅땅땅땅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5초 뒤에 문을 딱 열었다가 바로 문을 닫죠. 바로 5 곱하기 1000 5초 뒤에 문을 닫죠.
5초 동안에 오는 손님을 받습니다. 그런데 5초 동안에 아 아니죠. 어떻게 되나? 다시. 자, 인터벌이 5초니까 5초 뒤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 닫는 시간은 언젠가요? 닫는 시간은 마찬가지 5 곱하기 1000이니까 5초 뒤에 또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5초 뒤에 열었다가 바로 5초 뒤에 닫는 형식이 되죠. 그죠? 여기 닫는 시간입니다. 지속 시간이 아니라 닫는 시간입니다. 그죠? Closing Select. 이건 닫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면은 손님은 한 명만 받을 수 있겠죠. 그 사이 뭐만 받을 수 있습니까? 5만 받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걸 지속 시간이라고 했었는데 영업 지속하는 시간이 아니라 닫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오픈 시간. 오전 10시에 문 열고 오후 7시에 닫는다.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각이지 오전 10시에 문 열고 8시간 동안 영업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 두 번째 문을 열었은 거는 10초 뒤에 문을 열죠. 10초 뒤에 문을 여는데 지속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10 곱하기 1000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0초죠. 마찬가지. 그렇죠? 10초 뒤에 문을 열고 그리고 저도 헷갈리네.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닫는 시간 계산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는 시간, 닫는 시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처음 좀 길었다가 처음엔 좀 짧았다가 나중에 좀 길어지는 그런 케이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5초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5초 동안 기다렸다가 5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손님 6, 7, 8, 9는 사라져버리고 다음에 10초 뒤에 문을 탁 열고 문을 연 다음에 또 조금 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죠? 닫아서 손님을 2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초 뒤에 문을 열고 또 문 닫는 시간도 금방 끝나버려가지고 손님을 3명 받았고 다음에 20초 뒤에 30초 뒤에 하면서 이번엔 또 4명을 받았네요. 점점 이번엔 5명 받았고 그러니까 요 값이 점점 커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 사이의 간격이 자동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증가되는지 그러니까 요 토글에 입력되는 값 여기 입력되는 값과 그리고 여기서 산출되는 값 이 두 값의 차이가 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을 받는 시간이죠. 그죠? 근데 그 손님이 영업시간이 점점 늘어나게끔 이렇게 알고리즘이 짜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게 윈도우 토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웬 웬은 정확하게 그냥 시간을 지정하는 거죠. 오픈 클로즈 윈도우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성의 인터벌이고 인터벌은 5000이고 그리고 멀지 올 한 다음에 뉴 윈도우 하면은 이번에는 보다시피 전부 다 손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아규먼트 아규먼트가 클로징 셀렉트 클로징이고 만 나와 있습니다. 언제 닫는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오픈하는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클로징 시간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고 새로 클로징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윈도우가 열리고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고 그죠? 그동안 손님을 이렇게 쭉 받고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서 새로운 테이블로 손님을 안내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윈도우 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 5초 뒤. 5초 동안은 여기 있는 손님을 첫 윈도우가 다 받고, 그죠? 그리고 5초 뒤부터 10초 사이에는 두 번째 윈도우로 손님이 가고, 그죠? 다음에 또 그다음 그 테이블 새로운 손님들을 새로운 테이블로 쪽쪽쪽쪽 연결하는 것이 윈도우 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침이 없이 결국 손님들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죠? 1, 2, 3, 4, 5 연결되어서 또 진행이 되는 것이 윈도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윈도우인데 상당히 재미있죠. 재미있고 근데 이게 실제 어떻게 정말 쓰이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이걸 써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지 이게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거나 그런 지식은 지금으로선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러그래프인 유틸리티, 그죠? 그 리사이프까지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코딩 실습. 코딩 실습도 이번에 코딩 실습이 굉장히 많아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1년 동안 코딩을 해봐야 될 겁니다. 실습할 양이 있습니다.